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미소의 간주 기타 애드립인데요. 일단 D 마이너 펜타토닉 1번 폼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0번 플랫입니다. 그죠? 1번 폼 다 아시죠? 1, 4, 1, 3, 1, 3, 1, 3, 1, 4, 1, 4, 4, 1, 4, 1, 3, 1, 3, 1, 3, 1, 4, 1. 그죠? 항상, 뭐든 간에 이 연주가 어떤 스케일로 연주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응용할 때도 또 도움도 되고요. 항상 내가 연주하는 곡에 이 연주가 어떤 스케일로, 그죠? 어떤 방식으로 연주가 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D 마이너 1번 폼으로 연주가 되고 있는 악보입니다. 꼭 1번 폼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뭐 4번 폼으로 해도 되고요. 5번 폼으로 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1번 폼이 연주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움직이기가 쉽기 때문에 1번 폼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마디 보시면, 약속하리라 하면서 그죠?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이 연주의 그죠? 애드립은 세 마디째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는 약속하리라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밤 이것은 이제 그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예, 타고 들어오는 뭐 그런 오프닝 그죠?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내볼까요? 자, 요건데, 그죠? 우리 펜타토닉 스케일, 그죠? 우리 지그재그 패턴, 그죠? 지그재그 패턴 연습할 때, 그냥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3분 줄 12플랫, 그죠? 밴딩을 하시는데, 이게 반음이거든요. 그래서 반음 올리고 바로, 그죠? 예, 2번 줄 10번 플랫, 라를 치야 됩니다. 연습. 그래서 안 됩니다. 그죠? 소킹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음을 길게 끄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반음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음만. 그래서 반박만 딱 하시는 거죠. 반박만. 그래서 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짭짭짭짭짭짭. 그죠? 반박식.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and. 그죠? 박자를 세시면서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여기까지죠. 그죠? 악보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그죠? 1 and 2 and 3 and.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손가락 1번으로 1번 줄과 2번 줄을 조인트로 잡아주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악보에는 뭐 그냥 되는데, 그죠? 12번 플랫, 12번 플랫 요거죠? 3번 줄. 이 소를 반음 정도 그죠? 밴딩 해주시면 느낌이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블루스 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죠? 악보에 뭐 밴딩이 없더라도 4분의 1 소킹, 뭐 반음 소킹 정도는 그냥 손에 달고 다닙니다. 그죠?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예, 약간 오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죠? 그죠? 그냥 요거다. 훨씬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악보에는 밴딩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자, 이것은 우리가 두 박자씩 잘라가지고 보시게 되면요. 좋습니다. 이 부분. 밴딩 하면서 손가락 1번이 조인트 1번 줄과 2번 줄을 누르면서 그죠? 피킹이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다운 업, 다운 업. 연습도 충분히 해주면 좋아요. 자, 요것은 우리가 그죠? 그 기타 치면서 워낙 많이 보는 일기고 테크닉이기 때문에. 예. 꼭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꼭 피킹을 얼터네이트로 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꼭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nd 3 and 4 and 1 2 3 4가 되겠죠? 풀림 오프.
마지막에 16분음표 풀림없입니다. 그죠? 큐거프 그죠? 자, 이제 1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지금 계속 그죠? 이런 것들 놓으면 반응, 반박을 그죠? 속칭을 하고, 그죠? 예, 계속 8비트를 이어갑니다. 그죠? 그죠? 8비트 음악이기 때문에 계속 박자를 셋이하죠. 앞에 그죠? 반박을 쉬니까 1 and 2 and 3 and 4 and 되겠죠? 1 and 2 and 3 and 4 and 1N에서 밴딩입니다. 그죠? 1 and 2 and 3 and 4 and 자,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제가 스타카토로 끊고 있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그죠? 자, 밴딩하고 올리신 다음에 내려오면서 그죠? 바로 음을 끊고 내려와서 다시 칩니다. 그죠?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느낌만 한번 1 and 2 and 3 and 4 and 1 한번 더 1 and 2 and 3 and 4 and 1 자, 밴딩 하실 때도 그냥 그죠? 3분 줄만 이렇게 치지 마시고 손가락 그죠? 1번이 살짝 4번 줄까지도 잡아 주시면서 3, 4번 줄을 동시에 친다는 마음으로 그죠? 그죠? 그러면 블러싱 음이 그죠? 포함이 되겠죠, 그죠? 이 뮤트 음이 포함이 되면서 좀 더 힘있고, 좀 더 느낌이 좋아져요. 그죠? 1 and 2 and 3 and 4 and 1. 그죠? 그 다음에, 자, 음표 뒤에 심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커팅이에요. 그죠? 따다다다다다 되겠죠? 따다다다다다다 커팅까지까지죠, 그죠? 해머링 하시면서, 그죠? 다, 커팅. 끊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다, 풀림오프. 반대죠, 그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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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죠? 다음 마저도 반박 쉬시면서, 으, 따, 으.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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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다다다다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그죠? 박자 세심히 사시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다다다다다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8마디까지 왔습니다, 그죠? 이것을 연달아서 이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그죠? 계속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죠? 제가 임의로 그냥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8마디까지 가고요. 풀링오프 그죠? 상당히 좀 그냥 손 떼시면 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요. 항상 밑으로 긁어낸다는 생각으로 그죠? 됐죠? 펀딩 그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 보시면. 그죠? 밴딩이 오는데 첫 번째 한마디 한 박자하고 두 번째 밴딩이 세 박자거든요. 그래서 세 박자 동안 밴딩을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음이 죽어버립니다. 음이 지속이 안 돼요. 그죠? 그죠? 비브라토를 넣어주셔야지 힘이 있겠죠. 그죠? 예, 음에 힘이 있고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예. 그죠? 밴딩이 두 번 놓으면 첫 번째 것을 커팅을 해주고 뒤 거를 길게 끌어주는 게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보다, 이런 느낌보다, 그죠? 훨씬 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밴딩 하고 난 더 풀, 그죠? 밴딩 비브라토. 그죠? 그리고, 그죠? 밴딩 하신 다음에 손가락 4분의 그죠? 13플랫을 잡습니다. 그죠? 밴딩이 내려오면 안 돼요.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죠? 예. 도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 주 13플랫 도. 네?
그 다음에 다시 따따따따라드 비틀 거죠, 그죠? 네 박자를 계속 한 힘이 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브라토를 좀 크게 좀 걸어 주셔야 돼요. 그죠? 이제 1번 손가락으로 뜨는 비브라토이기 때문에 상하로, 그죠? 상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상하로 좌우도 괜찮은데 라그마 같은 경우, 락이잖아요, 그죠? 라그마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상하로. 그죠? 좋겠죠? 그 다음에 빌레 번째 만지 그죠? 따다따다따다따다 해머링과 플링오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커트 연결 하고 있죠, 그죠? 예. 자, 15번째 마디 보시게 되면 그 더블 스탑이 누워죠, 그죠? 손가락, 그죠? 1번으로 10번 플랫, 2번, 3번 줄 동시에 잡으시고 두 개 동시에 쳐야 됩니다. 힘이 느껴지겠죠? 그죠? 밴딩 하시, 그 프리모프 하시고 그 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까지 플링오프 하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밴딩 좋은 놈입니다, 그죠? 좋은 놈이 카페 글을 살짝 커팅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따따따라다다다다 그죠? 자, 악보에는 없는데 풀링오프를 합니다. 풀링오프 따따 10번 그죠? 이게 독 이게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으타파까지 쓰신 다음에 계속 16분 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16분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요구됩니다. 속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빨리 날아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천천히 하셔야 돼요. 플링오프로 여기까지, 그죠? 이 네 개의 음만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죠? 12에서 10 플링오프, 4분 줄 12, 그리고 3분 줄 10.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12 플랫 잡으시고 3번 줄 조인트로 10번 플랫 두 개, 1번 줄 2번 줄 마찬가지로 이것도 피킹이 다운 업 다운입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풀링 오프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천천히 이렇게 서서히 속도를 올려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 앤 투 앤 8분 음표가 먼저 4개 나옵니다. 그래서 13, 10이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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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쓰신 다음에, 이때부터는 계속 이제, 풀링오프로 가시면 돼요. 손가락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10번, 12 플랫, 그죠? 먼저 풀링오프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줄 12, 10.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빠르기 때문에요. 천천히 먼저. 풀링오프를
줄을 바꾸면서 풀리오프를 하시려면 손가락 1번과 3번이 동시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12 플랫과 10 플랫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죠? 동시에 손가락이 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1번이 10번 플랫을 잡고 있어야지만 풀리오프가 되겠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다가 모르는 것들은요,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고 싶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연주한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보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 즐겁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